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우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응원이 됩니다. 오늘은 그간 많이 받아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운동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중 하나가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띄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벤치프레스에서 왜 다리를 띄우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띄우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는 어떤 형태를 띄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세 가지 종목,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가능한 많은 무게를 들게끔 스포츠가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파워리프터들은 기계적으로, 즉 미케니컬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리프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즉 벤치프레스에 있어서는 가동 범위를 짧게 하기 위해서 등의 아치를 과도하게 만들고 발을 지면에 강하게 밀면서 레그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벤치프레스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리프터들이 허리의 통증을 벤치프레스 후 호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리를 많이 사용하고 가동 범위가 짧은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띄우는 솔루션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등을 평평하게 만들고 레그프레스를 벤치프레스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을 들고 하는 벤치프레스가 가슴 근육의 고립도도 높여주고 당연히 허리에는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리의 아치가 덜 만들어질 것이고 가동 범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해왔던 모든 역할들을 가슴이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벤치프레스 시 다리가 만들어왔던 안정성을 코어가 대신하게 되므로 코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항상 어떤 것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껏 다리를 띄우는 벤치프레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사실 부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라 사실 어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벤치프레스에서 항상 적절한 셋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어깨를 보호함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다리를 띄우는 벤치프레스는 1년의 셋업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법처럼 숄더 패킹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깨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회전근개에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다리를 띄우면서 아치였던 등이 평평해지고 그 결과 견갑을 모으는 숄더 패킹이 다소 어려워짐에 따라 어깨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부상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당연히 안정성의 감소입니다. 이건 단순히 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다리를 띄우고 하는 벤치프레스는 정말 불안정합니다. 특히 일반 헬스장에 있는 벤치는 등받이의 너비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벤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몸이 흔들리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리가 잡아주어야 될 무게들을 코어가 버티다 보니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벤치프레스에 있어서 점진적 과부하를 할 수 없게 되고 근성장에 매우 불리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얻고 싶었던 크고 우람한 가슴 근육을 어쩌면 벤치프레스에서는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띄우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저는 한동안 벤치프레스에서 허리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 받는 통증보다 벤치프레스 시 받는 통증이 더 심하다고 느껴왔고 그 결과 과도한 아치를 만들려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몸의 밸런스 및 코어의 강화를 위해서 모든 중량을 낮추고 전신 무분할 운동을 시작하면서 중량을 낮추는 만큼 정확한 자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일단 허리의 아치가 아닌
흉곽을 열므로써의 아치를 만들고 싶어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허리가 아닌 흉곽을 여는 벤치프레스를 하리라 믿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무게를 확 낮추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부하를 걸어주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량이 차츰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서 아마 저는 120kg, 즉 1RM의 70에서 80%를 기점으로 다리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서는 다리를 사용하고 있고 오직 무게가 아주 가벼운 리프팅에서만 다리를 들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띄우는 방법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흉곽의 자세를 연습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벤치를 3번 이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정도는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육의 발달이나 중량의 증가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